저렇게 소리 지르면 스트레스 개 풀릴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 트레스 마스터즈 브랜드 마케팅팀에서 나왔는데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아 이렇게? 다른 캐릭터가 있나요? 저 다 아니죠? 저도 트레시 버터즈 맞죠? 네 맞아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이요? 아, 애들이 참 좋겠다. 열심히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뭔가. 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를 너무 열심히 타고 제가 너무 산만한 것 같지? 어 아니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브랜드 캠페인 얘기를 해야 되나? 아, 브랜드 캠페인이요? 그게 뭔가요? 아,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잠시만요. 너무 짜릿하게 달려와가지고. 2022년 7월 8일에 저희가 보니까 1차 아이데이션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8월 26일에 커피 트럭 캠페인을 하자 기념으로 하고 싶었던 김치 잔치 긴장 물가가 되게 손떨리게 높아져서 이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희에게 이제 남은 게 딱 하나, 커피 트럭. 약간 기억을 되짚어보면 우리가 마케팅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나가고 있는 곳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곳들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파트너사들이랑 이런 곳들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컨텐츠들로 만들고 있었는데 트래시버스터즈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라거나 혹 메시지라거나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 내보낸 적이 일이 바빠지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일들만 쳐내기에 급급했던 것 같다. 브랜드스러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더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자체 프로젝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죠. 지금 우리가 서비스라는 거를 차치하고서 그냥 트래시버스터즈라는 것만 두고서 우리가 가진 매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여줄까?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줄까? 재밌어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 뭐 그래서 가능한 것들만 좀 추리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좀 변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서비스의 퀄리티다 보니까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 데 주력을 하면서 남는 리소스들을 고려하고 커피 트럭이 남았고 그거를 실행하는 거를 좀 앞두고 있죠. 3개월 내내 얘기를 했었죠. 그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하는 과정도 우리가 남기거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생각하는 거랑 실행하는 거랑 너무 큰 차이여가지고 이제서야 좀 시작을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차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조공을 보내는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 저 죄송한데 어떤 선생님 웃으면서 좀 외곽으로 갈까요? 아 괜찮으시면 아. 어? 안, 뭐 하는지 궁금해서 온 거예요? 아 이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회사 영상 찍는 거예요. 아 회사 영상? 요즘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요? 아 그 놀 생각이랑, 게임이요. 근데 유튜브 채널 2 내가 만들면 뭘 할 거예요? 트래시버스터즈? 트래시버스터즈? 상대로요? 지금 한 번에 알아듣네. 어 맞아. 트래시버스터즈. 어 근데 영상 얼굴 나와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어 그럼 넣어줄게요. 어, 네, 귀엽다. 네, 나도 한번 봐봐. 근데 우리 조회수 막 다섯 개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아니 근데 다리 핸드폰에 쳐. 그거 나도 해봐야지. 잠깐만요. 해봐야지. 나는 싫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맞는 것도 있어. 오 그래? 되게 잘 만들었다. 오. 애들이 되게 카메라를 무서워하지 않네. 그러니까. 먼저 다가왔어요. 아빠한테? 아빠한테 보낸다고? 트래시 버스터즈? 아빠한테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어. 트래시 버스터즈예요? 맞아. 일단 그거 보여줘야지.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거 안 되겠지. 그러면 우리의 미래 아니야? 보여줘야지. 우리의 미래. 야, 내일 이거. 우리의 미래와 상부님. 이거 파는 거야. 야, 이거. 야, 나 몇 시 오고 있어. 모르겠다. 카페나 이런 데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죠? 좀 덜 부끄러우시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까요? 트래시버스터즈에서 하는 커피트럭은 좀 다른지? 뭐 그런 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일단 지금에 와서 우리가 커피트럭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추구하는 건 이제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고 싶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싶다. 축제 현장에 가건 트시버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내 카페에 가거나 해야지만 만날 수 있잖아요. 진짜 저희를 좋아해주는 분들이라거나 저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좀 다가가 보고 싶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형태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다회용 컵,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모바일 형태로 어떤 그 움직이는 형태로서 한다면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어울리고 얘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 고민인 게 이 프로젝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후보로 나왔던 것들이 상주님은 어떤 것들이 좀 마음에 드세요? 직관적인 이름이 제일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과연 뭐 어떤 걸 직관적으로 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고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커피차, 카페트럭, 카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번 그런 거를 꼭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것 같아요. 초반에 아이데이션 했던 것들은 뭐 무브먼트, 뭐 무빙 카페, 서스테이너블 카페, 버스팅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버스터즈 카페 사실 뭐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인 것 같고 과연 우리가 어떤 식의 인상을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뭐 한 단어나 두 단어 정도로 줄이는 고민들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데 또 어떨 때는 모든 것이 되기도 하니까 결정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늘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오늘 안나님이 웃으면서 하려는데 한 번도 웃지 않았어. 어 근데 지금 웃었어요. 지금 웃었어요. 아. 지금 억지로 그러면 상주님이 좋아하는 브랜드 이름이나 뭐 명사 진짜 얘네 잘했지라는 이름 같은 게 있나요? 트래시버스터즈. 이름은 특히나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해요. 부르는 사람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불리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아야 좋은 이름인 것 같거든요. 자꾸 말하고 싶고 사람들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그런 것들. 그래서 막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뭐 발음이 좋아야 돼 뭐 이런 얘기 있긴 하지만 아 이 사람들이 저 이름을 되게 좋아하나 봐 라고 느끼는 이름들이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빠더너스 또 이름 되게 좋았어. 저는 빠던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빠던이 뭐예요? 빠따 던진다. 그게 아~ 홈런을 치고 빠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홈런을 치고 나서의 세레머니 같은 거죠. 기분 좋은 느낌과 영어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빠던이라는 게 위트가 있고 자기들이 그 이름 되게 좋아하고 애정하는 게 느껴져서 되게 좋기도 하고 글쎄 또 뭐가 있나? 모르겠어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는 모두의 문이라는 아. 그 이름도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담을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을 좀 찾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닐까. 맞습니다. 빅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의 생각까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 이런저런 부침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것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이 있나요? 아. 저는 그런 것보다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저희 컵으로 사람들 만나러 갈 거잖아요. 유명인이 연락이 와서 저한테도 와주실 수 있나요? 약간 이런 식의 연락을 좀 온다거나 엄청 호재가 생겨서 큰 캠페인으로 커진다거나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주신다. 블랙핑크가 하이브에서 연락이 와서 뉴진스 촬영장에 와주실 수 있나요? 아니 갑자기 오바마 내한과 함께 뭐? 트래시버스터? Can I meet you? 말도 안 되는 일이 오히려 생겼으면 좋겠어. 저희는 이렇게 이면지를 쓴다. 종이도 재사용. 전남친은 재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거 쓰지 여기 유키즈 온더블럭에 나왔었어. 아, 현대문도. 그때 나왔던 할머니는 안 계시고. 아니 이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대체 이 영상이 뭘 담고 싶은 건가. 근데 막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게 낫겠죠? 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프로젝트 얘기를 하는 게 또 너무 의도된 느낌이고 어떤 자연스러운 순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계속 이렇게 찍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아니, 누군가를 만나러 가볼까요? 그런 것도 좋아요.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오바마 만나고 싶은데 오바마를 만나려면 좀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요. 아니,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한 어떤 질문들이 있으면 그 질문을 할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저 근데 타이틀 너무 고민돼가지고 장명소 같은 데 가가지고 장명소를 갔다
이 이름 대박날 이름인가? 대답이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없는 생각지도 못한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게 고민이 돼서 전문가를 찾아가 보고 싶나요? 조회수? 뭔가 어색하셨을 텐데 영상 촬영이랑 이런 것들이. 뭐 저는 내러티브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뭘 얘기하고 싶은지나 뭘 얘기하고 있는지나 우리가 막 형식적인 걸로 형식주의로서 이걸 하는 건 아니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완성을 시켜보면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되게 인서트 딸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시면 어떡해요. 그런 거 같아가지고 망치를 많이 가다가 아 이거 분명히 인서트로 찍고 있겠지? 중간에 망치고 싶어가지고